안녕하세요, 브루입니다. 네, 오늘은 이거 보세요. 제가 유니폼을 맞췄거든요.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했던 우리 트리옵스 있잖아요. 지금 부활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영상을 제작을 며칠 안으로 할 거고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잠자리를 잡을 때 잠자리채에 가만히 있는 친구를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해서 낚아채에서 잡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낚시를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. 저도 안 지는 몇 년 안에 제가 아는 형님께서 잠자리 낚시하는 영상을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공개를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. 저기 돌리고 있는 게 잠자리 낚시할 때 쓰는 낚싯대입니다. 해서 실로 끝에 잠자리에 앙컷을 매달고 수컷을 유인해서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. 암컷이 있으니까 수컷이 짝짓기를 위해서 암컷의 꼬리나 머리, 목 사이를 물게 되면은 그때 캐치해서 잡는 건데, 연못이나 논에서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채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간단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참 신기하죠? 암컷으로 수컷을 유인해서 잡는 방법. 뭐 잠자리채가 없는데 만약에 낚싯대가 있다 그러면 낚싯대를 이용해서 잡으면 됩니다. 이거는 먹줄왕 잠자리라고 해요. 네,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